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앞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22년 동안 전 장현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2년을 외쳤고 그리고 재작년 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탑승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국가 권력이 법에 명시된 헌법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불법적 상태, 지독한 차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일제 점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명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집행돼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남겨두고 발달장애인들이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아직도 시설에 감금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것을 위한 대화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풀어가고 싶습니다. 대화를 촉구합니다. 대화에 나서겠습니다.